네. 자, 그럼 콜마 B&H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 화장품이 지금 이제 중국 관련주로 네. 올라간다 그러는데 이게 올라갈 수 있을지 무슨 그걸 봐야 된다 그러는데 무슨 표를 네. 예, 그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그 목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콜마 B&H는 이제 그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애텀이라는 그 제품을 많이 판매했는데, 사실 애텀이라는 제품이 이 방문 판매 쪽에서 입소문을 타서 지금의 콜마 B&H가 좀 사실 커지게 된 배경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콜마 B&H는 또 한국 콜마 쪽에 또 원료를 또 납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바로 취엔젠 그룹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그 방문 판매 쪽에서 거의 1위의 그 시장 점유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쪽하고 최근에 MOU 체결했던 소식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MOU라는 건 사실 그 양해각서는 뒤집을 수도 있어요. 사실 법적인 효력은 자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방문 판매 쪽에서 콜마 B&H 이 제품도 많이 알려진 상황이고, 근데 워낙에 이제 중국에서 한국 그 화장품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건강 보조식품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예요. 일단 MOU 체결 이후에 물론 당연히 이제 순차적으로 간다면 당연히 판매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보게 되면은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콜마 B&H의 경우에는 일단 보유 관점에서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매수 시점이 잘 잡으셨어요. 거의 이제 매수 시점 거의 바닥 부분에서 사실 잘 잡으셨기 때문에 얼마 전에 매수하신 건가요? 예. 며칠 전에? 아, 며칠이 안 됐고, 네, 며칠 예, 안좀 되셨고요. 됐습니다. 네. 어쨌든 그 바닥 부분에서 잘 잡으셨기 때문에 콜마 B&H의 경우에는 일단 보유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단기로 보신 건 아니죠. 밑에서 종목 잡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4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일단 중기 관점에서 목표 주가 좀 설정을 하신 다음에 저점을 지금 잡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저는 끌고 가시는 전략 4만 원까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